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고의 양정문입니다. 지난 신문고 1회에서 다뤘던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소외 문제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께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고는 의료소외 문제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복지TV에서 직접 신문고를 두드린 건데요.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자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문을 두드렸는지 우선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사에 바쁘신데 신문고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뭐 저희가 나와야 되죠. 뭐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반영되었습니다. 총 지출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2.8% 증가가 됐는데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복지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 저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약자 복지가 가장 이번에 정부 예산의 큰 방점입니다. 예. 아, 우리가 금년에는 639조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657조로 해가지고 18조가 늘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2.8%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는 금년에 109조였는데 내년에는 이게 그 122조로 13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연금이라든지 또 보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주로 이제 노인, 장애인, 아동, 뭐 우리 또 저소득층이잖아요. 이분들의 예산도 지금 54조가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 59조로 5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6조가 돼 있는데 그 17조로 해가지고 한 9.2%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 예산도 한 9.9%.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도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무상보육 해주잖아요. 그런 예산도 한 10.2%. 노인 예산 23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25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 일자리 예산하고 또 이렇게 우리 기초연금도 있게 되어 있어서요. 이런 예산도 10.3%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 특징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뭐 아동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두텁게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좀 늘렸습니다. 예, 약자 복지를 강조하신 만큼 이런 점은 좀 지원이 강조되었다든가 아니면 체감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되셨는지. 예, 첫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4인 가족 해가지고 162만 원을 저희가 이제 보장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183만 원에서 정확하게는 21만 3천 원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노인 어르신을 위해서 그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 88만 3천 개 일자리가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3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7천 개의 일자리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체중증 맞춤형 그 장애라든지 또 활동보조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육원에다 나오시는 분들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족 돌봄 청년 집에서 이 자기 할머니라든지 또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 고립 아동 청년들, 고립 이렇게 은둔고독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이 다양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내용 중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예. 생계급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계급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이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어려운 국민들을 최저 수준을 보장하자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생계, 교육, 뭐 의료, 뭐 또 여러 가지 자활장제가 7개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베이직한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 이 모든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73개의 서비스를 저희가 기준으로 산 복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위는 지금 208만 원에서 223만 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15만 원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인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 금년에 540만 원이 내년에 573만 원이 돼가지고 33만 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30%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162만 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2%를 곱해가지고 아까 말 18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에다가 요 숫자를 곱해 이 숫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금년보다도 21만 3천이 늘어나가지고 정확하게는 13.16%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어려운 분들이 아주 되게 혜택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또한 그 많은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62만 원을 저희가 보장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70만 원, 9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월 지금 62만 원을 받는 그렇습니다. 건데 71만 원 늘어나게 된 겁니다. 9만 원이 되게 돼 있고 이거 비율로 따지면 14.35% 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20만 원 번다고 하면 42만 원을 주는 그 보충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해에 지금 21만 원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늘린 숫자가 19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21만 원 3천 원을 늘리기 때문에 정말 약자 복지를 두텁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기 기준 중에서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73개 서비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0% 조금 넘게 돼 있고요. 교육급여는 50%. 의료급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건 40%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뭐 난임지원비라든지 또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의 30% 이하 또 50% 이하 또 우리 난임지원비 같은 180%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요 밑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 보호했던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두터운 하나의 그 캡이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계급여가 늘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계급여가 금년에 159만 명 정도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169만 원, 9만 명 정도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10만 명이 되게 돼 있고 이 가구로 치면 6만 3천 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늘어나신 분들이 뭐냐면 반 정도는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또 모자가정 해가지고 거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합하게 되면 거의 80%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4인 가족 해가지고 우리 13.16%죠. 그래서 162만 원이 183만 원이 되고 또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60만 원, 71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큰 혜택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이렇게 대폭 인상된 만큼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자기 몫을 내기 어려운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자기 몫을 다 내거든요. 열심히 몫을 내는데 사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아동이라든지 또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런 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잘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이 지금 73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은 30%를 곱해서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건 그 내년도에 32%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제가 하는 그 목표는 35%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 2% 올라가서 10만 원 명이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3% 올라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15만 명 정도는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일자리가 아주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정말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상당히 진짜 편찮으실 것 같은데
일자리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일단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해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삶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88만 3천 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103만 개로 1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길에 가보면 이렇게 교통정리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환경정비도 해주잖아요. 이런 일자리가 저희가 금년도에 있는데 65만 4천 개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4만 6천 개 일자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식사 배식을 해준다라든지 또 청소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15만 1천 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6만 6천 개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간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어르신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굽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22만 5천 개가 일자리가 돼서 금년보다도 3만 5천 개 일자리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금년에 일자리 예산이 1조 5,400인데 내년에는 2조 262억으로 대폭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있지 않고 일을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개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기초연금이 있으시잖아요. 기초연금은 노인 어르신들의 70%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금년에 32만 3천 원을 이렇게 지급해 드립니다. 내년에는 33만 4천 원 인상을 하게 되고 1만 1,000원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40만 원까지 그 인상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은 역대로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예산은 3.6% 반대로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1.6%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 일자리는 이제 말씀을 3%가 좀 약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정부 지원 일자리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만큼 그 더 많은 일자리가 낮은 거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또 이걸 3%가 떨어졌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했던 일자리가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없어진 일자리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만 명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해보니까 이게 2,500명밖에 일자리가 안 된 겁니다.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만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로 아직 줄어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자리를 뭐 정부 지원 일자리를 좀 줄인 게 아니고 다 한시적 일자리가 쭉 그만큼 그만두게 된 것이고 또 한편에 집행 실적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더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발전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긴축적으로 했지만 일할 곳은 다 일을 돈을 다 넣어주게 돼 있는 거고요. 꼭 그러나 한시적인 거, 또 집행이 부진했던 거 그런데만 금년보다는 충분하게 다 예산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 TV만큼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장애인 예산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좀 증감이 됐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장애인 예산은 약자 복지의 대표적인 예산입니다. 예. 금년도에 장애인 예산이 우리가 4조 5,441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5조 13억이 돼가지고 장애인 예산 4,57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10.1%가 이제 증가가 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그 소득보장에서 장애인 연금이 지금 32만 3천에서 33만 4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일자리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3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3만 2천 개의 일자리로 2천 개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7.4%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활동지원 예산 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 계신데
이게 11만 8천 개의 이렇게 8천 명을 대상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7천 개로 9천 명을 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여기는 한 저희가 보면 14.7%의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2,569억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3,067억 해가지고 많이 늘렸습니다. 38.9%를 늘려가지고 많이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자복지 정수는 한편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예,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안은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예산 서비스는 좀 크게 개선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이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뭐 사실 많이 늘어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발달장애인이긴 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265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26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23만 명은 우리 발달장애인이고요. 3만 명은 이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인입니다. 지난번에 지난해 있었죠. 우리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우리 장애 인식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20 저희가 그 2월 6월 달에 지난해 6월이죠. 이 발달장애인 법이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발달장애인 잘 돌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 광주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광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가가지고 이렇게 8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 저녁에는 이렇게 생활지원사가 집으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두 명 정도를 생활지원 한 명이 같이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시고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또 생활하다가 그 다음날 되게 되면 또 이제 복지관에 가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그 주 5일 정도를 보통 하고 그 이틀 정도는 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또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단독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애들을 잘 보살펴 주고 있고 또 저녁에는 저기 주말에는 와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광주에서 우리가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7개 시도당 20명씩 해서 34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 주간 서비스 또 개별적으로 또 그룹형으로 이렇게 다 많이 돌보도록 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가족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는 경조사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소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저희가 그 7일 이내로 24시간 돌봐주는 기능 돌봄 서비스가 지금 시작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발달장애인 분들 또 어머니분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애들 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우리 애들 잘 보고 더 살펴보고 그렇죠. 싶다. 그런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복지부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장애인 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발표를 하고 예. 있고요. 금년이 마침 5년 되는 5년.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정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하게 이제 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장애인들을 약자를 두둡게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맞춤형 우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권리 보장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그 센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정말 두텁게 보호하고 이렇게 가족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영유아 같은 경우가 이 장애는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빨리 발견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더 잘 치료도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가지고 장애인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까지 하는 거.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또 장애 아동수당 같은 거 늘리는 방안. 또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 또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를 여러 가지 그 ADL을 판단을 해가지고 등급을 1급부터, 1등급부터 15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등급에 맞게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스스로가 자기의 그 개인 예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사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활동보조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한편으로는 활동보조를 하게 되면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당 단가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그 15,570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중증 같은 경우는 가산 3,000원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놀려가지고 정말 활동보조를 해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정당한 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간의 큰 숙제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도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변의 시선, 일종의 부정적인 편견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 장애인의 편견이 있다는 것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줄고는 있기는 한데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장애인 먼저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는 장애인 사회통합 운동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말 우영우에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변호사면서 이렇게 아주 천재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이렇게 고래가 떠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많이 우리 발달장애인 또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EBS를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는 우리 딩동댕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별이라고 그 우리 발달장애인의 그런 스펙트럼 있는 아이를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에 출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이렇게 그 부인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 그거를 보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정말 정말 잘 편해졌다. 그래서 많은 걸 배우게 되다는 댓글도 많이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같이 좀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우리 국공립기관 국가 지자체는 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한 5만 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et's 우리가 take action 해가지고 우리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 이소룡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수화라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장애 공감주 주인이 주관이 있는데 12월 3일 날이 우리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원으로 이렇게 공감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저출산 사회가 된 현실, 보건복지부 차관님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0.78명이라는 걸 말씀 주신 대로 두 명이 0.78명,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가 24만 9천 명입니다. 이게 25년도 안 난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만 교수에 따르면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2750년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판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71년도에는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4.54명이죠. 쭉 떨어져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한번 쭉 떨어져가지고 이때가 저기 1차 절벽이 있었습니다. 80만 명에서 60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떨어져가지고 83년도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대체 연령 그 출산율은 2.01명이거든요. 이때쯤 돼야만이 계속 인구가 유전하는 건데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인전도 올라갔다가 2차 절벽을 맞게 돼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인구 억제 정책, 둘 만나 자기 일자 하나만 더 좋다는 얘기가 됐었고요. 이때는 IMF가 돼서 60만 명에서 오케이. 40만 명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쭉 떨어져가 쭉 오다가 2005년도에 1.09만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쭉 가가지고 3차 절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40만 명대에서 지금 20만 명이 된 겁니다. 예. 2017년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0.78명 숫자상으로 24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71년도에 102만 명, 02년도에 30년 지났죠. 한 50만 명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해가 25만 명이 안 됩니다. 결국은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게 돼 있는 이런 아주 그 심각한 처지에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좀 더 저희가 320조를 썼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으로 아이를 안고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것이 부모급여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0세는 70만 원, 예. 1세 같은 경우는 3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0세는 100만 원, 그리고 1세는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당 그 저희가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가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첫째는 2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둘째 애부터는 300만 원, 셋째도 300만 원 그렇게 100만 원을 지금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임신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그 만 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본인 부담이 5%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년 초에부터는 그것은 무료로 그 애를 낳고 그런 것은 다 무료로 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하여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있습니까?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따져보니까요. 24만 9천 명 중에서 그 한 9.3% 사람으로 지금 1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난임 시술로서 애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이라 그러면 시험관 아이 내지는 또 인공수정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우리가 직장에 입직하는 그 나이가 30.9세입니다. 그때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돈도 좀 벌어야 되잖아요. 34세 결혼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31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되다 보니까 첫째 출산이 이것이 32.6세 출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30 넘게 되면 노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사실은 난임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임력 그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난자가 제대로 이렇게 지금 활동성이 있는 것인지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 여러 가지 그것이 활동성이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있다고 그러면 그 뭐랄까요. 냉동하는 난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냉동할 때는 뭐 그렇지만 이 해동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가지고는 제가 지원할 계획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가 난임 시술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300만 원쯤 듭니다. 그중에서 그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내게 돼 있는 이것도 많게 되면 90만 원 내지는 110만 원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도 9개 시도에서는 그 110만 원 정도를 그 지자체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8개 지자체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 지원하자 그렇게 좀 설득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그 우리 난임으로 있던 분인데
네 애를 한 번에 출산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움은 임신출산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아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 있는데 140만 원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12명을 만났거든요. 애가 하나 뱃속에 있을 때는 100만 원이 그 진료비가 들지만 애가 둘이 있을 때는 300만 원이 들고 애가 셋이 있으면 500만 원, 애가 넷 있으면 7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넷 있게 되면 초음파를 하더라도 애가 안에 4명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다 해요. 그러니까 더 오래 보고 잘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 좋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는 그 많이 들이지는 못하지만 애 하나당 100만 원씩은 드리자 해가지고 애 하나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아이를 4명에 한 번에 낳은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드리게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산후도우미가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지금까지는 최대 2명밖에 지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가 4명이 한꺼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애 하나당 한 명씩. 4명을 지원을 지금 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애는 낳지만 집이 넓지가 않습니다. 가보면 25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뭐랄까요. 그 집도 2명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내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가산을 좀 수당을 더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산후에 대해서 이렇게 임신 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12주 전 위험하잖아요. 그때는 2시간을 땡길 수가 있게 돼 있고 36주 이후에도 2시간을 땡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36주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둥이는 32주에 애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사둥이는 28주에 출산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36주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는 쌍둥이 이상 32주 이후부터 쓸수록 했고 그리고 사둥이 같은 경우는 28주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신문고에서는 이길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길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북소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